위기에서 조현우 골키퍼가 연이은 선방으로 든든하게 골문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 선수들은 지쳐갔고 우리의 빠른 역습이 위력을 더했습니다. 여러 차례 독일의 뒷공간을 파고들었는데 골문 앞에서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0대0으로 끝날 것 같던 후반 추가 시간, 기적 같은 한국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김영권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김영권이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독일 선수 맞고 공이 흐르는 것으로 밝혀져 골이 선언됐고 선수들은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다급해진 독일이 골키퍼까지 공격에 가담하자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공을 잡은 주세종이 상대 진영으로 길게 공을 넘겼고 손흥민이 바람처럼 달려들며 KO 펀치를 날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계 최강 독일을 2대0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스웨덴이 멕시코를 누르면서 우리는 16강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한국 축구의 저력을 보여주며 아름답게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